자연의 소리, 물길을 따라서 오늘은 소리를 한번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냇가에 흐르는 물소리를 담다 보지 저의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죠. 소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리는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내일의 미래의 불투명함을 인하여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죠.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걸작품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물들, 이것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자연인데, 자연을 잘 보존하며 다스리고 가꾸는 것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잘 보존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또한 물려주어야 되겠죠. 아름다운 강산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생일인데 삶의 의미 그리고 존재의 의미, 그것을 한번 다짐해보는, 소리와 함께 다짐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INS.